눈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기도보다도 당장 가서 따지는 것이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못 견뎌요. 마음에 우라통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의탁할 믿음이 있느냐? 마지막 때, 환난 때,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강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에 인자의 날, 즉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환난과 고난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씀은 항상 언제나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즉 낙심하거나 지쳐서 중도에 우리가 예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약한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세상의 불법과 불의함과 그리고 세속적인 유혹과 압박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을 결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태포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낙심과 실망, 심리적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 가지 낙심과 실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하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해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째로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어느 도시에 있는 재판관,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는 어떤 무리들일까요? 그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헬라 로마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의 종교 재판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대산헤드린이 있었는데 70명 혹은 71명의 회원들이 있고 각 지방마다 23명의 산헤드린이 있는데 이 산헤드린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로마 정부에게 협조하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각자의 종교와 자치 활동을 인정받은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재판과 친로마 정책을 펴는 그러한 최종 사법기관이었고 그 권력도 로마의 힘을 입어서 매우 막강했어요. 산헤드린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사회의 최상위, 최고의 집단, 최고 권력의 집단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의장은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었고 그 의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로마 총독이 직접 임명을 했다. 산헤드린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실행되어지고
거역하거나 어기는 자들은 모세의 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거나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결정도 산헤드린에서 결정된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도 그 배후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다. 그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이 속해 있던 이 산헤드린의 재판으로 사형죄를 언도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산헤드린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산헤드린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이 만든 탈무드법과 안식일법이 모세의 율법이나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여기고 랍비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이나 탈무드 법전으로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왜 산헤드린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가 하면 그들의 스승인 힐렐이나 샴마이 같은 랍비의 대부가 만든 탈무드법 또 안식일법을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제자들이 곡식을 떨어서 먹었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범하는 아주 불경한 자라고 고발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에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두개인들도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도 역시 유대교 사회의 권력자 중에 상위권입니다. 최상위권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완전히 세속화된 종교인들이며 살인사욕과 탐욕에 화인맞은 자들이므로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헤드린의 판결의 예를 유명한 섹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보면은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베니스의 상인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안토니오에게 3천 두카트를 빌려주는데 액수 이 돈의 액수는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샤일록은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만일 빚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살 1파운드를 베어갈 것을 서약하게 했고 안토니오는 그렇게 하겠다고 조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안토니오는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했고 샤일록은 재판관에게 가서 서약서를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때는 살 1파운드를 베어가겠다고 하는 그 서약서를 보여주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재판관은 너무 과한 처사이니 빚의 3배를 갚는 조건으로 합의하라고 했지만 샤일록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정말 칼로 안토니오의 살을 베려고 했습니다. 그때 재판관은 만일 안토니오의 살을 베고자 한다면은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서약서에 살만 1파운드라고 적혀 있고 피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살만 베어가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관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이제 샤일록을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서 샤일록의 재산 절반을 안토니에게 피해 보상으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에서 몰수하겠다고 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재판관은 모세율법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겠다는 법칙을 적용한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인인 안토니오는 재판관에게 탄원을 해서 선처를 구하고 샤일록을 궁지에서 구해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작가인 이 섹스피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유태인의 오만함과 잔인함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산헤드린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사람에 대해서도 아나무인이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이란 말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도 권력이 없고 나보다도 돈이 없고 나보다도 좀 뭔가 낮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완전히 있어요. 이렇게 오직 법만 외치고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는 냉혈한 같은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왔어요.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지요. 이 과부가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날마다 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오만하고 냉정한 재판관과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비유해서 등장시켰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불의한 재판관은 오만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당연히 과부, 그 시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약자 과부를 아주 우습게 사람 같지도 않게 봤겠지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더욱 냉정하고 잔인한 사람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며 그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다.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서기관들 즉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학식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그 권위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인텔리인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 말이에요. 그 불쌍한 과부의 가산을 그냥 집어먹었어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상위 계급이며 이들은 율법을 매우 세밀하게 만들어서 누구도 율법에 망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세부조항을 아주 조목조목 세밀하게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법이 탈무드이며 또 안식일법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미방인들이 재산이나 상속 문제로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혹은 또 이 서기관들이 직접 미망인들을 찾아가서 상속과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과부들을 속여서 재산을 탈취한다든지 또는 엄청난 수익률을 받아 챙기는 등 이런 악한 짓을 했다. 말도 안 되죠. 그 시대가 그랬어요. 보호자가 없는 과부들은 서기관들의 농락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속아서 남편이 남긴 재산을 서기관들에게 탈취당한다고 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어디 가서 상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서기관들이 최고의 사법기관이니까 그 이상의 사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상소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들이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가난한 과부는 이와 같이 서기관들에게 속아서 재산을 탈취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여인이었을 것이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을 탈취당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막 날마다 이렇게 생떼를 부립니다. 그 재판관도 악한 서기관들과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서로 야합하여 과부들의 억울한 사건을 결코 맡아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도 사건을 맡을 때 수임료를 수억에서 또는 수천만 원까지 받는 변호사들이 있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변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부족한 돈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하는 판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잘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인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인 것처럼 당시 산헤드린 의원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다 같은 패거리, 같은 불법한 패거리들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빼앗긴 과부들이 산헤드린 의원이나 또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소연을 해도 그들은 모른 척하고 그냥 발뺌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종교 재판권과 사법권 또 이제 재산권을 가진 산헤드린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같은 한 통속임으로 과부나 사회적인 약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았고 그들이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불쌍한 과부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시대,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이 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악의 카르텔로 뭉쳐진 유대 계급 사회에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약자인 이 과부는 어떻게 그의 원통함을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와서 하소연을 하니까 처음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야 찢어라. 귀찮아 간다. 그러면서 무시해버렸겠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과부의 상소문이 재판관에게 올라왔지만 그냥 제껴놓고 건수로 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허구한 날 계속 재판관에게 와서 항소하고 하늘 풀어달라고 때를 쓰고 때를 쓰니 재판관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기서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나를 칼로 자르듯이 내 마음을 자르고 정으로 콕콕 쏘듯이 내 마음을 쪼은다. 막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울면서 예언하는 것이 마치 재판장의 마음을 칼로 쏘시고 정으로 콕콕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닭이었어요. 제가 닭띠인데 닭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 번째는 개였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제가 살던 집 대문 옆에 닭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닭장에 장닭이 있는데 장닭이 종종 밖에 나와 있다가 지나가려고 하면은 막 쫓아와가지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다리나 엉덩이를 막 쪼아댑니다. 그 당시 제가 어렸으니까 그게 죽을 일은 아니지만 몇 번 쪼이고 나니까 막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그 옆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지켜보다가 이 장닭이라는 놈이 딴 데가 있으면 막 순살같이 뛰어서 도망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과부가 너무나 성화를 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의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리라. 세상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했던 것은 어휴 저 과부 무서워 그런 것도 아니고 과부가 너무 불쌍해 그것도 아니고 정말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귀찮아서 막 성가셔서 진절머리가 나서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귀찮아서 짜증이 나니까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왜 과부의 강청함을 법적으로 막지 못했을까요? 그냥 못 오게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오지 마. 오면은 깜빵에 넣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과부의 강청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나 또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는데 그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강청하는 사건, 이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부가 죽은 남편에게서 물려받아야 할 유산의 대부분을 악한 누구에겐가 누구의 공간에 빼앗기고 누가 봐도 억울하다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이 어려운 사정은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와서 막 생떼를 쓰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종종 청와대의 게시판에 청원을 올립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30일 동안 20만 명이 동의하면은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청와대에서 답변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잘 좀 해줘라 이 정도로 끝나죠. 한 사람이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시간 속에 묻혀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은 악의 카르텔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악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요. 세상 권력자들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겉으로는 약자를 돕고 약자 편의 선거처럼 제수추여를 쓰고 또 말을 하면서 간혹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도 하지만 실상 그 중심에는 강자의 원리, 강자의 원리로 철옹성을 쌓고 있다. 절대 그들의 불법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생떼를 쓰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막 가서 생떼를 써라. 데모를 해라. 그런 말씀인가요?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와서 끊임없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간혹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매우 끈질기게 항의하고 수없이 발이 닳도록 시위를 하면 간혹가다가 정부나 관계부처에서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 세속적인 약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시위하고 데모하고 투쟁하고 막 그리고 들어놓고 막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물며 하물며 예수님이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막 가서 성화를 대니까 들어준다. 그렇게 해봐.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단지 그렇게 악한 자라도 그의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과부가 강청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아주 마지못해서 응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니까 악한 자에게 가서 뭘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막 생떼를 쓰면은 어떻게 해줄 수도 있는데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권세자나 재판관이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위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과부처럼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부르짖고 따지고 울고 불고하면서 하소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할 때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에게 가서 따지고 가서 막 투쟁하고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발악을 하고 그러지 말고 은혜스러우시며 구원이 넘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강청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크고 괴롭습니까? 얼마나 크고 괴로워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나를 괴롭힌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대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막 그냥 난리를 치면은 좀 분이 풀리겠죠.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이득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분노와 원망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에게 너의 억울함을, 너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풀어내라. 다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더 강하시고 전능하시지만 반면에 그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의 상처를 다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사로 마음을 달래주시고 영혼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강력하고 절대적인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픈 마음과 연약한 자, 약자의 슬픔과 고통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당한 그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내가 이렇게 띈 돈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신다는 말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그런 뜻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막 철회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 저 사업을 망하게 한 저 사기꾼을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까? 또 이러면서도 난리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 보상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억울함과 우리 아픔의 보상을 누가 해주십니까? 세상의 권세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신다. 보상과 원한을 하나님에게 맡겨라.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나와 원수진 사람. 또 나를 괴롭고 나를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막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이 줄이거든 먹이고 그 사람이 목마르거든 마시라 마시게 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벌건 숯불이 놓였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통함을 세상의 방식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원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 혹은 악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고 스스로 그들의 악을 깨닫게 하시거나 자멸하도록 그렇게 악에 눌려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에 눌려서 스스로 죽게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이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물론 당장에 달려가서 항의하고 욕이라도 막 퍼부어주고 삿대질이라도 하고 난리를 치면은 화풀이하면은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다 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상전은 누구인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자요, 행정가요, 사장이요, 상급자가 상전처럼 보이지만 넓고 높게 길게 보면은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약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상전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아는 것이 곧 믿음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전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한을 다 갚아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원통함을 다 풀고 원수를 갚지 못했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꼭 이 세상에서만 내 원한이 풀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속은 것, 내가 원통한 것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끔찍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숯불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의 복수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복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같이 대적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의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원수들을 멸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예수님은 단지 무엇을 한탄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원한을 세상의 방식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원한을 풀어주시도록 하나님에게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너희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그리고 날마다 가서 욱박지르고 싸우는 것을 잘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못하느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불의한 고통과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만 의탁할 믿음이 있는가?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기도보다도 당장 가서 따지는 것이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못 견뎌요. 마음에 우라통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의탁할 믿음이 있느냐? 마지막 때, 환난 때,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은 하늘의 상전으로 믿고 너의 진정한 상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